올해도 또 해야겠죠? 네, 또 이렇게 인형 눈가를 이렇게 붙이는 심정. 여러분, 인형 눈가를 붙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되게 가난한 시절에 이렇게 저는 살았어요. 가끔 저희 장모님이 나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넌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장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잘 갖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시골에서 커가지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모내기 알바했어요. 모내기라고 알아요? 그럼 이렇게 애들이 학교 안 와요, 며칠. 안 오면, 너왜안 와? 그러면, 모내기 갔는데요. 진짜 모내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줄 대면, 이렇게 모 심고, 새참 먹고, 이렇게 모좀 받아오고. 이런 생활을 정말 하고, 뭐, 소 여물, 이렇게 꼴베러 가고, 꼴이라고 하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런 시절을, 거니다 보면, 이제, 겨울에는 알바할 게 별로 없어요. 알바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인형 공장이 있어요. 인형 공장에서 인형을 가죠. 근데 요즘 인형들이 되게 예쁘잖아. 이렇게 인형이 되게, 인형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다 이렇게 잘 봉제도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악한 수준의 인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라고 하기엔 되게 무서운 애들 있거든요. 인형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기보다는 공포감을 주는 인형 같은 게 있어요. 딱 보면 누가 만들었지? 디자이너는 누굴까? 그런 인형을 갖고 오면 인형 눈가를 붙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인형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눈을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심어요. 이런 거를 알바를 해요. 그러면 하나 이렇게 붙이면 뭐 1원이야. 하나 붙이면 1원. 그럼 10개 붙이면 10원이잖아. 그지? 100개 붙이면 100원이거든. 이런 알바 하는 거. 그 인형 눈깔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인형 눈깔 붙이면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집을 가득 채울 만큼 인형이 들어와요. 그 무서운 애들 다 들어와. 들어와. 왜냐면 애들이 눈코입이 없잖아. 가뜩이나 무서운 애들이 눈코입이 없는 애딱 들어오면 걔네를 내가 인형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이게 정말 지루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EBS를 볼때 심정이죠. 그래서 EBS 볼때 툭툭툭툭 이 심정이라서 인형 눈가 붙인다고 합니다. 네. 모래냐? 병신아. 네, 자.